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관련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와 맞물려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를 제외한 방송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자기들과 가까운 특정 시민 단체와 직능 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역할, 책무, 그리고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영방송 KBS를 비롯해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적 성격이 짙은 5개 방송사의 왜곡 편파 보도를 감시하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 한 주 동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66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시되고 그 가운데 정도가 심한 8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되었습니다. 그 8건을 보면 KBS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처음 발설한 첼리스트의 거짓말 고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에서 10일 사이의 뉴스입니다. 또 12월 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긍정적 부분만 부각하고 대상 화물차의 사망사고자 수가 43%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외면했습니다. MBC는 12월 5일 인터넷 정치 사이트 설문조사를 마치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하는가 하면 11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약자의 최소한의 저항인 것처럼 선으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강자의 횡포인 것처럼 악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BC 역시 12월 5일 풍설,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대담 프로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 시비를 근절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립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송체계는 80년대 중반 언론 흑역사로 남아있는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기술이 하나가 되고 사회도 엄청나게 다양화된 지금 곳곳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없이 급어넌서 체제만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방송관련법 개혁안은 모순의 영구화에 다름없습니다. 마치 맹장염 환자에게 아프다고 하니까 수술은 하지 않고 아파? 그럼 하면서 진통제만 처방하는 격입니다. 이게 올바른 처방입니까? 공영을 공영답게, 민영을 민영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송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